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원호연 씨. 코로나19 상황이 중대했던 지난해 오픈한 이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원 씨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경영 자금의 확보입니다. 경기가 계속 어렵다 보니 자금 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운영 비용의 확보입니다. 이리저리 많이 뛰어봤는데 돌아온 답변들은 되게 높은 벽이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저는 빨리 하고 싶었고 어떻게든 안전하게 경영을 꾸려나가고 싶었는데 되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원 씨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전자금을 빌렸습니다. 대출 기간이 5년인데 처음 1년 동안 낼 이자는 달서구청이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자금 대출을 위해 달서구가 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금 이자에 대해 1년간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작년에 20억 원 규모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그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도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저희 달서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해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도움이 될 만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전자금 신청은 대구 신용보증재단 죽전지점이나 월배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